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 이제 시각 시야 문제인데 참 이렇게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이 약진하는 걸 보게 되면은 오늘 또 이제 후반부에 잠시 소개되겠습니다만은 그 메모리 반도체의 D램과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랜드플래시라는 그런 또 메모리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메모리 반도체를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예, 이 수직으로 290층을 쌓는 그런 신제품을 삼성전자가 이제 발표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참 예, 돌아가신 호암 이병철 회장 예, 삼성그룹을 창업하신 그분이 예, 참 어마어마하게 이런 귀한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수십 년 정도 한국 사람들이 먹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젊은 재벌 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업을 사고 파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옛날 분처럼 그렇게 제조업을 하려고도 안 하고 당연히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뭐 씨앗을 뿌려가지고 뭐 다음에 10년 20년 30년 후에 수확을 거둔다 이런 것도 별로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옛날 분들이 대단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포스코의 이름들 합이 저 인수가 돼가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 옛날에는 이제 대우의 무역 부분이 분할돼가지고 오랫동안 대우 인터내셔널 예.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회사도 보면은 연 수백억 정도 이름 수익이 미얀마 유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또 언젠가 보도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은 그게 아르헨티나인가 어디에 여러분들 평원을 개간해 가지고 이제 곡물 시장에 뛰어들어서 상당한 수익원으로 자리를 잡게 된 그런 내용들이 인도네시아인가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상사를 이끌고 있던 수뇌부 사람들이 수십 년 앞을 내다본 거지 않습니까? 수십 년 앞을. 예. 제가 젊은 날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은 이 좀 시각이라는 이런 거가 조금 이렇게 긴 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행동하는 것도 이렇게 선거 문제에 왜 이렇게 집요하게 매달리는가라는 부분도 보면은 참 젊은 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는 것이 뭔가 이렇게 사안을 길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계속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전자에 좀 단기적인 부분에 능한 사람이 있고 좀 장기적인 부분에 조금 집중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전자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신문지상 같은 걸 보면은 유명인들이 이제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제 가정이 파탄이 이루고 뭐 그런 가십들이 오르고 내린 것은 물론 개별적인 사안들이 다 있겠지만 먼 장래를 보게 되면은 저렇게 행동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길게 보는 거하고 짧게 보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죠. 긴 시각을 보게 되면은 선거 부정을 할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식들 얼굴을 보면은 그리고 그 선거 부정 세력에게 표를 주고 전위부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가운데 그냥 부정선거 하더라도 우리 편이 이기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은 그냥 지금 정도인 겁니다. 지금 그걸 벗어나가지고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을 본인이 분명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요.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다 덮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내 같은 사람도 다 이해가 되는데 윤 대통령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덮기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시각 문제인 거죠. 시야 문제.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절제하고 건강에 주의하고 가능하면 이런 리스크에 자기를 노출하지 않고 그러면 항상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자기뿐만 아니고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오늘도 중앙일보를 보니까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뭐 얼굴이 좋아졌더구먼 요즘에는요. 예, 뭐 자신만만하니까 뭐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회 함께 뭐 이상한 이야기를 다 해놨더구먼요. 예, 그 사람이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이완용이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완용입니다 이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라고요. 예, 일본 치아가 뭐 영원히 갈 거로 생각 안 했겠습니까? 부정선거 저지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것이 영원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뻔뻔하게 나와 중앙일보에 뭐 별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제 이야기는 자식들 생각하게 되면은 손자 손녀나 자식들을 생각하거나 후손들 생각하게 되면은 절대 우리가 악과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어차피 길게 보면 우리는 다 살다가 가는 거지 않습니까? 뭐 언제 갈 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어제 정진석 씨 여러분들 비서실장 임명된 걸 보니까 가로해가 64세더구먼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 벌써 내가 64이 됐구나. 예. 그러니까 뭐 얼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악이 흥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더라도 저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저축하고 투자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자기를 넘어서 다음 세대나 자식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짐승과 다른 너무나 인간적인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